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린공감TV와 취재연대를 하고 있는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열린공감TV에서 지난 2월 22일 방송한 옵티머스 특집 8회 내부자 드디어 입 열었다 편에서는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특별 취재팀에서 입수한 4천여 개의 녹취 파일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녹취 파일은 펀드 사기극이 최초 진행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녹음된 것입니다. 이 녹취 파일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사내 전화로 업무 처리할 당시에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전파진흥원이 최초 기금 10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맡길 당시 매우 꼼꼼한 리스크 관리를 시도했던 정황이 확인이 됩니다. 당시 전파진흥원의 A 대리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팀장에게 요구했던 리스크 관리 자료들을 보면 펀드 기준가, 평가 금액, 투자자금 평균 회수 기간, 최대 잠재 손실 추정액, 연환산 수익률 등 매우 구체적입니다. A 대리는 또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유 자산 액수, 보유 자산의 종류, 매수 매도 구분, 종목 코드, 종목명, 수량, 취득가, 장부가, 시가, 매매일, 상환일, 발행 기관 등 편입 자산 내역을 파악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6월 9일 A 대리는 다시 전화를 하지만 옵티머스의 담당 팀장은 대표님이 전파진흥원에 윗분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한테 리스크 관리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답을 합니다. 즉 공공기관의 자금 100억 원을 운용하면서 일간 및 주간 단위의 리스크 관리 자료를 작성하지 않기로 양측 간의 합의가 됐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후 2017년 6월 15일 전파진흥원의 B 과장은 옵티머스 펀드에 처음 보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편입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만 옵티머스 담당 팀장은 또다시 윗분들끼리 상의한 것이니 실무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과장은 과연 이 같은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희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특별취재팀은 현재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비과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2017년 6월 15일 옵티머스 팀장과 통화를 한 후 펀드 이상 운용 실태를 윗선에 보고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는 옵티머스 사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이 보고에 관심을 갖고 펀드 운용 실태를 점검했다면 대형 펀드 사기극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옵티머스는 전파진흥원이 투자한 100억 원을 기초로 공공기관에서도 투자한 안전한 펀드라고 이미지화시켜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였고 결국 1조가 넘는 대형 펀드 사기극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전파진흥원장이었던 서석진 씨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임 당시 펀드 사기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투자 과정에서 증권사, 수탁은행, 예탁결제권 등에서 체크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사기극에 넘어간 상황이라며 감독 규제가 허물어진 상황까지 체크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야 한다면 정기예금처럼 수익률이 낮은 투자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파진흥원 내부에서 어떤 이상 조짐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었다는 것을 구실로 펀드 사기극의 책임을 증권사, 은행, 예탁결제권에 떠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비과장의 증언은 최초 출발점부터 전파진흥원 내부에서 옵티머스 펀드 이상 실태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다시 말해 옵티머스 사태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맡기면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전파진흥원 쪽에 1차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대한 투자 금액을 1060억 원까지 늘립니다. 그리고 1060억 원의 원금에 높은 이자까지 합쳐서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대신 전파진흥원만 믿고 따라 들어갔던 일반 투자자들은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파진흥원이 올린 투자 수익은 일반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대가로 거둔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전파진흥원은 공적기관의 책무를 외면한 채 기관에 높은 수익을 안겨준 최남용 당시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영만 당시 팀장에게 각각 6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고 두 사람은 2018년 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펀드 투자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탄한 보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최남용 본부장은 경인 본부장을 거쳐서 현재 나주 본사의 1급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영만 팀장은 현재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특별취재팀은 나주 본사까지 찾아가 두 사람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외부와의 접촉으로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파진흥원의 방해로 인터뷰는 무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전파진흥원의 비과장을 불러서 최초 옵티머스 펀드 투자 당시 전파진흥원 간부들이 펀드의 이상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은 이미 두 차례나 이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리할 당시 핵심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과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소극적 태도는 윤석열 총장과 옵티머스의 변호를 맡은 이규철 대류가주 대표 변호사의 특수관계에 세간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해명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는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금에 대해서 두 차례나 불기소 처리할 당시 왜 핵심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조 5천억이 넘는 펀드 사기극에 대해서 검찰은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 제8편에 대한 저희 방송 내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다시 저희는 또 9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